영업용 번호판 넘어가는데 한 2주 정도 소요되거든요. 빠르면 열흘. 네. 그리고 저희가 넘버 이전하고 수출업자한테 말소할 수 있는 서류를 던져요. 아, 네. 사장님은 돈만 받고 차만 주면 돼요. 네, 디젤 트럭입니다. 그 개인 노랑남바가 있는데 네. 그거 요새 그 가격이 얼마나 아, 하나 해가지고 정리하시려고요? 예몇 톤에 몇 년식에 달려 있어요? 1톤이고 2008년식에 달려있는데 2008년식에 달려 있는 거는 지금 매입이에요. 차를 폐차하면서 예. 그 번호를 넘기려고 하는데 예.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? 예, 가능하죠. 넘버를 먼저 진행하고 폐차를 시작해. 차가 안 움직여요? 아니 움직여요. 폐차 금액은 알아보셨어요? 예, 폐차는 이미 그 업체가 아, 있어가지고, 금액이 얼마래요? 그 수출한대요, 수출. 아, 수출로 금액이 얼마 정도 나와요? 450 준다는데? 아, 그러면 거기다 무조건 해야죠. 수출업자 오라에서 차를 보여줬어요? 예. 그러면 수출업자한테 네. 차를 보내주고요. 예. 그 다음 그 전화번호만 주시면 영업용 번호판 넘어가는데 한 2주 정도 소요되거든요. 빠르면 열흘. 예. 그리고 저희가 넘버 이전하고 수출업자한테 말소할 수 있는 서류를 던져요. 아, 네. 사장님은 돈만 받고 차만 주면 돼요. 나머지는 아. 전화번호 주시면 저희가 수출업체하고 통화해서 말소할 수 있는 서류를 다 줘요. 그게 2주나 걸려요? 매수자 정하는 데한 3, 4일 걸리고 약 요이땅 하면 열흘 걸리니까 거기서 빨리 좀 해달라 그래갖고. 저희는 매수자 바로 있어요. 아, 그래요? 열흘. 넘버를 그러면 조회해서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어요? 네, 등록증 사진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조회해 볼 테니까 예. 매수자 바로 있으니까 빨리 진행하면 좋죠. 저 한, 그러면 지금 이 번호로 등록증 한번 네, 보내볼게요. 바로 보내주세요. 조회해 드릴게요. 네.